선악과는 처음부터 여자에게 매력적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선악과가 여자에게 그렇게도 매력적이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뱀이 와서 선악과에 대한 의문을 던지기 전에는 선악과에 대해서 여자는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매력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뱀이 와서 말하기 전까지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절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먹으면 진짜 죽는다고 경고하신 금지된 과일일 뿐이었다. 금지된 과일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선악과에 대해서 매혹적인 브리핑을 하고 난 후에 그 얘기를 듣고 선악과에 대해서 미칠 만큼 견딜 수 없는 욕망이 생긴 것입니다. 본즉, 요즘 TV에 홈쇼핑에서 물건을 자주 구입합니다. 젊은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집에서 TV 보면서 홈쇼핑을 자주 봐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렇게 TV를 보다가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봅니다. 처음부터 살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쇼 호스트들이 얼마나 입담이 좋습니까? 뭐 그냥 맛있는 뭐 낙지구이, 뭐 화장품, 그리고 운동기구, 뭐 옷, 뭐 운동화, 이 운동화만 신으면 발이 막 날아간대나 막 그러면서 과대 광고, 과대 홍보, 실감나는 시연 효과로 인해서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구입을 하게 된다 그래요. 그렇게 구입한 물건은 대부분 사고 보면 시큰둥해지고 몇번 사용하지 않고 구석에 처박아 둔다.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충동 구매라고 그러죠. 아담의 여자도 뱀으로부터 홈쇼핑을 보다가 아마 충동 구매를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뱀이 막 선전을 하니까 그래,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충동이 생긴 것이죠. 죄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바로 그런 것이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정욕, 정욕이라는 것은 허용된 것이 아니라 금지된 것에 대한 강렬한 열망. 이것을 영어로 러스트라고 그러죠. 정욕. 금지된 것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에요. 그래서 그런 유행가 가락도 있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 젊은 사람들이 노래 부르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게 여기서 말하는 정욕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허풍선이, 자기확신, 자만심, 과시.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미혹을 받았던 그 먹음직도 하고는 육신의 정욕이고, 보암직도 하고는 안목의 정욕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라는 것은 이생의 자랑. 이렇게 죄악의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결국 여자는 금지된 것에 대한 불타는 욕망과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집착, 그리고 허풍선이 같은 자기 확신과 자만심을 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헛된 것을 붙잡고 진리를 발로 걷어차버린 형국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뱀의 매력이었고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낙원 중앙에 두셨을까? 낙원 중앙에 왜 그것을 두셨을까? 선악과를 두지 않았으면 여자가 선악과 따먹지도 않았을 텐데, 뱀이 여자에게 던진 의문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의문을 던질 수 있어요. 선악과 자체를 아예 두지 않았으면 이런 불행도 없었을 텐데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완전하게 만드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테스트가 필요했어요. 테스트는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증명, 프로브,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증명 과정을 거쳐서 정품이라는 도장을 찍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완벽하신 예수님, 우리의 주님 완벽하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역시 선악과 시험이었어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와서 선악과 시험을 했습니다. 첫째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둘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셋째는 높은 산에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이세 가지 시험이 바로 선악과 시험이에요. 예수님은 첫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물리치셨고 둘째는 너희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는 사탄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셨어요. 예수님은 선악과 시험에서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께 경배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도 어떤 물건이 나오면 반드시
테스트를 거쳐서 하자가 없다는 증명서를 부착합니다. 그냥 테스트도 안 하고 그냥 그거를 시중에 내놓으면은 그 사업은 망해요. 난리가 납니다. 시험을 거치지 않은 물건이나 음식은 다 불량이며 나중에 큰 범죄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덴 농산의 중앙에 그것도 훤히 다 보이는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를 두셨어요. 오픈된 장소에 그렇게 두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죄는 은밀하고 으슥한 곳에서 짓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신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오픈된 장소, 환히 보이는 공개된 장소에 두 그루의 나무를 세워놓으셨다. 그 자리에서 그 공개된 장소에서 하와가 아담의 여자가 죄를 지은 거예요. 이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숨어서 한 것도 아니고. 선악과는 열린 공간에 있었고 선악과에 표시해놨어요. 이것은 절대 먹지 마라. 거기다 또 선악과에다 뭐를 표시했냐면 절대로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공개적인 장소에 먹으면 죽음이라는 딱지를 붙여놓았는데도 그것을 먹었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인가요? 여자 책임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여자의 순종 테스트를 하셨는데 그만 아담과 여자는 불합격하게 되었어요. 공개적으로 대놓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죠. 왜 선악과 한 번이 중요한가? 우리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꼭 선악과 그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다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맞아? 하면서 또 그걸 들이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시험을 하신 것은 여러 번 떨어지면 다시 볼 수 있는 재시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면허시험이라든지 대학교 뭐 입학시험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선악과는 한 번 떨어지면 다시 치를 수 없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시험이었습니다. 만일 여자가 뱀의 유혹을 물리치고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덫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인간이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혼의 죄가 들어가면 영혼은 단번에 죽고 다시 스스로 회생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상처가 생기면은 스스로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을 사탄이 이용한 것입니다. 사탄, 뱀은 매우 영악하고 교활하고 간계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영혼을 가지고 있고 그 영혼의 상처를 내면은 이것들이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아담의 여자를 미혹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인 인간의 약점을 공격하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육체를 따라 사는 마귀의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뱀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후로 인간들은 다 누구를 따라 삽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를 쫓아서 살고 있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뱀은 또는 마귀는 아담과 하와만 흔들어 놓으면 온 세상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다 마귀의 것, 지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먼저 여자를 흔들고 두 번째로 아담을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 아담은 여자가 가져온 선악과를 함께 나눠 먹고 결국 둘 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뱀이 여자에게 약속한 서프라이즈예요. 아담은 여자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으므로 그 고백대로 함께 운명을 지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악과를 가지고 와서 아담에게 한 입 먹어봐 갖고 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남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자가 잘못한 것을 나의 아내가 잘못한 것을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깜빵가 당신 지옥가 이러고 뿌리치겠습니까? 그래도 결혼 서약을 했는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사랑 고백을 했는데 그래 이건 운명이야 우리 같이 운명을 지고 살아가자 그리고 아담이 같이 먹을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수 김연자가 부르는 아모르 파티라는 말 있죠. 그 말의 뜻은 그대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캐세라세라 현재 그냥 현재를 받아들이고 고민을 던져버리고 인생을 즐기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르 파티의 원조는 독일의 철학자 신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소리쳤던 니체가 말했던 구절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운명인 여자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비록 여자가 불행을 가져왔지만 그의 고백처럼 불행을 짊어진 여자의 운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부였다 그 말이에요. 결국 아담은 그 고백 때문에 여자와 함께 선악과를 먹고 함께 불행한 운명을 끼안고 살게 되었다. 그렇게 불행한 것을 서로 볼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뱀이 말한 눈이 밝아졌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의 불행을 눈으로 보는 것이 밝아진 것이었어요. 서프라이즈 했는데 보니까 서로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부끄러웠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산화과를 먹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는데 왜 산화과를 먹은 후에 이렇게 부끄러울까? 둘이 벌거벗은 것을 본 것이 왜 이렇게 창피할까? 그들은 죄에 대해서 눈을 떴고 그 죄는 자신들의 벗은 몸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알게 만들었습니다. 그 부끄러움은 죄를 지었다는 자책감과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상실감. 나는 이제 버림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렸어. 나는 죄에 빠졌어. 죄책감과 거룩함을 잃어버린 상실감으로 치를 떨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부끄러움이에요. 그들은 죄로 더럽혀진 몸은 부끄럽다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그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